그래서 뭐 어떤 활동을 한다라는 걸 했어요. 뭐 스터디하고 에듀케이트 했었어요, 친구들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동물들을 인데인저드 되어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 만들었다는 얘기 나왔고요. 뭐 그러던 어느 날 얘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누가 뭐 한다를 보면 누가 뭐 한다 여기 있는 주어고 동사입니다. 저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then one da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then one day 누가 뭐 terrible한 유출 영어로 뭐죠? S로 시작하는데 spirit죠. 그렇죠? oil spirit, a terrible oil spirit 이렇게 발생하다 H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은 그동안 알고 있었죠? H로 시작하는 거 말고 O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happened 하고 같은 말 occurred 해도 되겠죠. A terrible oil spill이 occurred 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가 필요하겠죠. 뭐 in the Gulf of Mexico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n one day, 뭐 ten, 뭐 이거 뭐 than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뭐 이런 중 1, 2도 아니고 than하고 then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if so로 바뀔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at that time으로 바꿀 때도 있었고 at that time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after that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의미 중에 얘는 이게 적당하겠죠. 그러나 terrible oil spill이 occurred 했다, 뭐 spill이나 occur 같은 단어들 익혀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조금 뭐 지나간 문법이긴 한데 이 문장 여기 부분 좀 중요한 거 들어있죠. 이전에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해안 동물들이 완전하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완전하게 C로 시작하는 뭡니까? completely죠. 완전하게 덮였다. 덮은 거예요? 덮인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겠고. 그 다음에, 뭐뭐로 덮이다라는 수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뭐로 덮이다. 그 다음에 시제는 과거겠죠. 많은 해안 동물들이 완전하게 이름이 덮였고, 그리고 그들은 죽어가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시제가 과거일 거고, 얘는 딱 보니까 과거 진행형인 거죠, 이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양동물들이라고 하고 싶으면, 뭐 일단 이렇게 생긴 거 있죠. A lot of sea animals가 완전하게 덮였으면 일단 비동사 하나 필요하죠.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day고, 과거니까 they were completely covered. 다음에 전치사. which죠. be covered with 알아두시고요. A lot of sea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뭐 end 하면 되겠네요. and 누가 they were dying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a lot of 뒤에는 뭐 이런 말들은 뭐 여러분들 중 1, 2도 아니니까 뭐 a lot of 뭐도 되고 a lot of 국수도 되고 a lot of money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A lot of 국수일 때 a lot of는 many의 의미인 거고 a lot of money일 때는 much의 의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be covered with 수동태죠.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했던 외워야 할 수거다 이러면서 외웠던 것들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completely 여기에 complete가 왜못 오느냐 뭐 이런 것들은 뭐 여기에 무슨 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complete라는 동사나 형용사가 올 자리는 아니죠. 부사인 completely가 와야 되겠죠. And 뭐 animals 대신 왔죠. animals were dying. 오케이. 그래서 오일 유출 사건 때문에 멕시코만의 오일 유출 사건 때문에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 해야만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시제의 의무입니까 이거? 이거 과거 시제 의무죠. 과거 시제 의무. 그래서 의무를 얘기할 때 must를 쓸 수가 있는데 must는 유감스럽게도 무슨 형태가 없다? 과거형이 없죠. must의 과거형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할때 have to를 또는 has to를 응용해서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we had to do something 이라는 표현. 오케이, 뭐요 부분 조심해야 되겠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실제로 했었다라는 표현할 때 have to의 과거야. we have to do something.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낫도 없고 묻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외적인 경우도 아니니까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됐다. 뭐 anything 이런 거올 자리는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만 했다. 무엇이든 해야 됐다가 아니고 해석상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we had to do anything이겠지만 여기서는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라고는 해석이 아니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니까 정상적인 something이 사용되는 경우겠고요. 자,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 했으니까 자신들이 이제 뭘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겠죠. 내용상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 우리는 동물 구조 물품들을 뭐 하는 것, 모으는 것을 시작했다. 그렇죠. 뭐 이거 R로 시작하는 단어였고 이거 뭡니까? 영어로 S로 시작하는 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모으다, 뭐 모으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C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G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죠. 여기는 본문에는 C로 시작하는 거였지 싶은데, 그 다음에 시작했다니까 여기에 모으다를 모으는 것막할때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시제는 과거, 우리가 시작했다, 무엇을 동물구조용품들을 모으는 것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동물 구조 물품은 물품인데 어떤 물품인지 여기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동물 구조 물품은 물품인데 어떤 애완동물 수송용 우리. 케이지죠, 케이지. 그 다음에 고무 알로 시작하는 거고요. 고무 장갑과 같은.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애완동물 수송용 우리라든지 아니면 고무 장갑과 같은 물품들을, 동물 구조 물품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출처가 어디다? 누가 모아뒀다? 이웃들로부터란 얘기네요. 그래서 위가 뭐 했습니까? 위가 한 행동은 스타티드 한 거죠. 무엇을 스타티드 했습니까? 컬렉팅 하기 시작했죠. 무엇을? 애니멀 레스큐 서플라이즈를, 그렇죠? 애니멀 레스큐 서플라이즈를. 자, 뭐와 같은 이란 말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뭡니까? Such as죠. Such as 뭐그 다음에 수송하다가 뭐예요? 수송하다 캐리죠. 캐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캐리의 형태를 이렇게 바꾸겠죠. Pet carrying cages. 그렇죠? Such as pet carrying cages. 그 다음에 뭐 and 뭐 이런 거 쓰면 되겠네요. And 고무가 러버니까 러버 글러브즈. 그다음 누구로부터 왔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누구로부터? From everyone, 어디에 사는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하면 되겠죠.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전부 다 이런 것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다 해줬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제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동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다 가졌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everyone이란 단어를 뭐 from our neighborhood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everyone을 굳이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그 동물들의 애처로운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애처로워했다는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everyone이란 단어를 집어넣는 거죠.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오케이. 그래서 뭐얘 대신 뭘쓸수 있니? 얘 대신에 어떤 형태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이런 것들. 자, 이 과에서는 이제 동사가 다양한 형태로서 변화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동사의 형태들이 왜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뭐 다음 뭐 알죠? 여러분들 시험 많이 쳐봐서 뭐 동사의 형태들을 빈칸에 놓고 여기에 이 동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supply가 이런 뜻이라는 거. supply가 동사로 쓰면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명사로 쓰면 물품이란 뜻도 되고요. 공급하다도 되고 물품이란 뜻도 있고요. 모으기 시작했고요. 뭐와 같은 such as pet carrying 뭐 이거 carrying 둘중 뭔지 이런 것도 우리 살펴보겠죠. 오케이. 출처를 얘기하려니까 이런 거 어디에 사는지 얘기하려니까 전치사 이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모았으니까 갖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갖다 줬는지 나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으는데 한,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 시간이 걸렸어요. 4개월 뒤에. 오케이. 누가, 우리 가족이 어디로, 멕시코만으로, 뭐 타고 갔다? 뭐 차를 타고 갔다? 뭐 라이드어 카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쓰면 당연히 이 동사를 쓰면 차 타고 갈 수밖에 없는 동사가 있죠. 됐습니까? 차를 타고 갔어요. 왜 갔는지 나옵니다. 왜 갔는지. 우리가 모았던 것. 자, 우리가 모았다.
모았던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그거죠, 그거. 모았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다 앞에다가 뭘 쓰면 뭐 하기 위한 의도를 나타내는 말로 바뀌죠. 네, 언제 사귀어 후에 누가 우리 가족은 어디로 멕시코만으로 뭐 했다? 차 타고 왔다. 왜 갔는데 우리가 모았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 동사의 형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우리 가족이 한 행동은 뭐 했다와 뭐 했다, 차 타고 갔다, 그리고 도와줬다죠. 이런 걸 보고 병렬 구조로 합니다. 동사의 형태가 얘가 4개월 전에 한 행동이니까 이거 무슨 시제가 될 수밖에 없고, 과거 시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4개월 후에 한 행동을 and를 사용해서 붙여놨으니까 차 타고 갔고, 그리고 도와줬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게 하필이면 도와줬다, 도와줬다. 도와줬다. 그럼 도와줬다기 때문에 무엇을 그 동물들 구하는 것을 도와줬다 할때 이거를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동사죠. 됐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4개월 후에 for months later 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중간에 e 넣지 마시고요. es 아닙니다. th로 끝나는 거 그냥 s만 쓰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위가 뭐 했습니까? 아, our family네요. our family가 동사 오면 되겠죠. 뭐 했다? drove 했단 말이죠. 어디로? to the 멕시코 말이니까 to the Gulf of Mexico 하면 되겠네요. to the Gulf of Mexico 했고 왜 갔는지 이제 하면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to deliver 하기 위해서. to give를 써도 되는데 이제 give의 뜻을 조금 더 다른 동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To give 대신 to deliver. 우리가 모았던 것. 우리가 모았다. 아까 collect 썼죠? 우리가 모았다가 we collected인데, 우리가 모았던 것 한번 보겠어요? What we collected. 우리가 모았던 것을.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우리가 모았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동사의 형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뭐 했다, 뭐 했다, 차 타고 갔다, 그리고 도와줬다니까. 이 과거 시제 형태, help 됐다. 뭐 하는 것을, 뭐, to 올것 같네요. to save the animals.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months later, to deliver.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죠. what we collected and helped. 그 다음에, 이 동사의 형태. 뭐, deliver가 왜 이꾸라지라 해야 되느냐. 뭐, drove가 왜 이꾸라지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collect는 왜 이꾸라지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help는 왜 이꾸라지고 얘는 왜 이꾸라지냐. 다른 형태로 바꿔 쓸수 있는 건 없느냐. 이런 것들 보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도와줬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동물들 구하는 걸 도와줬다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와줬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거북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니네,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 매우 유용한 뭔가를 배웠다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자, 이거 알죠? 이거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우리가 일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매우 유용한 뭔가를 배웠었다. 자, 이거 뭐주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이런 표현할 때 어순주의라고 했던 거죠, 이거. 그렇죠? 어순주의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하는 거 언제? 과거. 배웠던 것도 언제? 과거인데. 자, 이 표현에서 일하는 동안 배웠죠. 그렇죠? 일하는 동안 배웠잖아. 그렇죠?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할때 어떤 동사, 이런 느낌의 동사는 무슨 시제로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의 동작은 무슨 시제로 해야 된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while we 하고 나서 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느낌이야? 이 뒤에는 뭐가 나와요? working이 나오죠. while we were working 하는 순간 뭐 하는 동안 이렇게 하는 동안 이게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진행형 시제로 이 느낌이죠. 일하는 동안 배웠다. 그러니까 배웠다는 얘가 과거 진행형이니까 배웠다는 단순 과거 시제로 돼 있겠죠. Hey, there, 거기에서 while we were working there, we가 뭐 했다? we가 learned 했다. 그다음 어순주의라 하라고 했던 거. 매우 유용한 어떤 것, something very useful. While we were working there.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접속사라든지, 이 동사의 형태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얘는 또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이런 어순,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 문장이고요. 자, 뭐, 유용한 거 배웠다 그랬으니까 이제 거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요네즈를 거북이의 목구멍에 누가 무엇을 어디에 뭐 했을 때,
접속사 뭐 묻겠죠. 시제는 과거고요. 과거에 예형되었을 때 거북이가 기름을 토해냈다. 토하다라는 수거 알아야 되죠. 토하다가 뭐예요? throw up이죠. 그 다음에 A를 B에 집어넣다 할때 쓰는 건 put A into B고, put의 3단 변신 put이니까 put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과거라 해야 되겠죠, 이 형태는. 그래서 우리가 넣었을 때 when we put, 그렇죠? 우리가 넣었을 때 when we put 무엇을? mayonnaise를 어디다가? 목구멍이 뭐, 영어로 뭐예요? throat죠, throat. when we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하면 되겠죠. when we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그래서 뭐, the turtle은 뭐 했다? threw up. 자, 여기다가 당연히 뭘 토해냈을 테니까, 기름을 토해냈을 테니까, throw up의 목적으로 뭘 집어넣을 수 있어? 오일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오일을 어디 집어넣어야 된다? threw oil up 해야 되죠. 그쵸? 뭐도 되고, threw up? 더를 붙이는 게 좋겠네. 그래서 얘가 throw up이 무슨 동사니까? 이어 동사니까 the oil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 The turtle threw the oil up도 되고 the turtle threw up the oil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된다라는 이어 동사도 여기 있고요. 뭐 했을 때뭐 했다 다 과거 시제로 변경되고요. put A into B라든지 throw up 같은 수고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뭐 어우 얘 마요네즈 먹였더니 기름을 토해내네 몰랐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네요. 나 이런 거 몰랐었는데. 아직 아니네요. 그런 식으로 that way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누가 우리가 무엇을 기름을 뭐할수 있었다 꺼낼 수 있었다 이 표현에서 꺼낼 수 있었다 무슨 시제 능력입니까? 과거 시제 능력이죠. 과거 시제 능력은 원래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could를 쓴다라고 배웠다 했죠. 근데 could를 쓰지 않는 것이 could는 할수 있었는데 했단 증거가 없다는 거 약간 뻥칠 수도 있는 표현이라 했어. 근데 이 표현을 쓰면 할수 있었고 실제로 했다라는 표현이 된다 했죠. 그게 바로 과거 능력을 얘기할 때 be able to를 과거 시제에 맞게 쓰는 거라 했죠. 우리가 꺼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꺼내다가 뭡니까? 꺼내다. 꺼내다 뭐해 꺼내다. 다 있잖아 왜 대답 안 해. 그래서 we were able to get oil 그 다음에 밖으로 오니까 전치사 못 쓰겠어요. get oil out of turtles 하면 되겠죠. 집어넣는 건 뭐야? 집어넣는 건 put A into B였죠. 꺼내는 건 get A out of B라는 거. 됐습니까? Hey, that way we were able to get oil out of turtles. Hey, that way가 뭔지를 서술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가 어떤 식으로야? 그런 식으로 오일을 꺼낼 수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꺼낼 수 있었던 얘기야? 오케이.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쓰면 된다 했죠. 뭐 함으로써 꺼낼 수 있었어? 누구한테 무엇을 뭐 함으로써? by putting mayonnaise into turtle's throat였죠. 맞습니까? By putting mayonnaise into turtle's throat. 맞습니까? 목구멍에 마요네즈를 집어넣음으로써 이거를 뭐 우리말로 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뭐 영어로 했으면 더 좋겠죠. By putting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we were able to get oil out of turtles. 오케이, 그래서 get A out of B라든지 뭐 that way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할수 있었으면 실제로 했었다라는 얘기를 할때 could보다는 be able to의 과거형을 쓰는 것이 좀더 어울린다는 내용이었고요. 오케이, 그럼 난 절대 몰랐다. 무엇을 몰랐냐? 마요네즈가 사용될 수도 있다. 동물들을 구하기 위하여 마요네즈가 사용될 수 있다. 독립만세죠? 그렇죠? 독립만세 끌고 다니는 뭐를 쓰면 되겠죠. 여기에 왓으로 끌고 다닙니까? 댓으로 끌고 다닙니까? 댓으로 끌고 다니지. 여기다 왓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번 과에 왓 들어갈 자리에 왓이 들어가는지, 댓이 들어갈 자리에 댓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요네즈. 여기에 분명히 뭐가 사용될 거냐면 유즈라는 동사가 사용될 예정이죠. 당연히 나빠도. 근데 마요네즈가 유즈를 하는 거야? 유즈를 당하는 거야? 유주를 당하는 거니까 이거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뭐 될 수도 있다네요. 그래서 냄새가 어떤 조동사의 냄새가 있죠. 그래서 어떤 조동사 냄새가 납니까? 쿠드의 냄새, 캔이나 쿠드의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 조동사 있는 수동태라고 할 겁니다. 조동사 있는 수동태. 오케이. 조동사 뒤에 동사가 뭐냐면 원형 봐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뭐 하기 위하여가 또 보이네요. 뭐뭐 하려고 누가 뭐될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일단 보여주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제가 과거죠? 과거에 몰랐다니까. I never knew 하면 되겠죠. 절대 몰랐다. 뭐 that 생략해버렸네요. that 생략하고 mayonnaise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뭐 하기 위하여? to save animals. 자, 요거 보면 뭐 생각나야 돼요? 제가 몇번 얘기했던 거. 오케이, 뭔 얘기할 것 같아, 이제. You to 해놓고, 이제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오케이, 여기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죠. 이게 뭐였더라? 좀 이따 자세하게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내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중3 때 맨날 단골 출제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거 몇번 지나가긴 했는데 뭐 이거 알죠?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여기 뭘 해도 되는 거 이거. 됐습니까? 그다음 문장. 마지막 날저 회양 생물 전문가를 만났다. 뭐. 이거 뭐 데이는 데이인데 웬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사 뭐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마지막 날에 누가 무엇을 전문가가 영어로 뭐예요? 스페셜리스트죠. 시제 과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생물을 뭐 해양이라는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on our last day에 누가 뭐 했다? We가 met 했다. 무엇을 Marine animal, marine life 했네요. Marine life specialist를. We met a marine life specialist. 또 marine이란 단어. 뭐 life에, 아, 이건 life의 다양한 의미 여기서 해야 되겠죠. life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생물이란 뜻도 있더라. life가 무슨 어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다뤄보겠죠. 오케이.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사 on 썼고요. 오케이. 만났으니까 이제 만나서 뭐 했는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녀가 우리들에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동물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뭐보다 석유 유출보다도, 이거 독립만 세죠 또?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동물들에게 더 위험할 수, 석유 유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완벽한 문장을. 그 다음에 이제 말하다라는 동사가 많은데, A한테 B라는 것을 말하다 할때쓸수 있는 그거밖에 없죠. 맞습니까? 사형식이 되는 건 그거밖에 없죠. 말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는. 시제 과거일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 표현이 나오면 비교 표현. 완벽한 문장 속에는 더 위험하다. 뭐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위험하다. 뭐보다 석유 유출이 이걸 왜 써놨냐 하면은 이 문장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는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문장이 계속될 것 같은 단어로 끝이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녀가 말했죠. 누구한테 말했냐면 우리한테 말했어. 그쵸? that 생략 안 했네, 이번에. 생략할 수 있는 것만들은 대신 내 목적을 생략할 수 있죠. that. 자, 플라스틱 쓰레기가 뭐예요? 쓰레기 배웠죠? W 시작하는 그거죠? 플라스틱 웨이스트. 단수 취급할 거니까 여기에 비동사는 is겠죠. 얘하고 얘가 시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했던 건 과거지만 뒷부분은 팩트죠, 팩트. 여기 현재 시제죠. was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건. is 더 위험하니까 more dangerous. 그 다음 누구누구한테라는 말 붙이겠죠. 더 위험하다. 누구한테 to see animals. 그 다음에 비교하는 표현 붙이겠죠. Then oil spill 뒤에 뭐로 끝납니까? R로 끝나죠. 문장이 계속될 것 같이. 얘 생략해도 됩니다. 사실은. Then oil spill 되는데 R 이게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 여기에 dangerous가 생략됐으니까. She told us that plastic waste is more dangerous to 누구에게 위험하다니까 전사 to 붙였고요. 뭐것 만드는데 생략할 수 있는 거 사형식 문장 뭐 이런 내용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 지금 이제 얘들이 뭐 때문에 왔는데 오일 스필 때문에 왔는데 오일 스필이 지금 막 오일 스필 때문에 애들이 막 커버드 당해가지고 막숨못 쉬고 죽고 이런 거 봤는데 알고 봤더니 어우 석유 유출이야 뭐 단기간 동안 큰 타격을 입히지만 뭐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위험한 어떤 얘들을 인데인저드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뭐뭐로 죽다가 뭡니까? 뭐뭐로 죽다. 전치사 때문에 얘가 얘기하는 거죠? 뭐뭐로 죽다라는 속속어는 뭐예요? Die from이죠, die from. 그 다음에 많은 해안 동물들과 바다새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먹는 것으로 죽는다. 자, 팩트 얘기하니까 시제는 현재일 거고요. 그래서 뭐, a lot of sea animals and 바다새니까 sea birds 하면 되겠죠. 만번 길어봤자 day니까. They die. 전치사 뭐라고? From 먹는 것이니까 eating plastic waste 하면 되겠죠. 이 동사의 형태가 이거밖에 될 수가 없죠. 전치사 from이 붙었으니까 from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From it 그것 때문에 죽는다. 오케이 다음 문장에서는 뭐냐?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저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 이후래죠. 우리가 집에 온 이후에. 너무 길게 가니까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 이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n one day, then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If 소입니까? At that time입니까? After that입니까? 오케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누가 a terrible oil spill이 occurred 했다. 발생했단 얘기죠. 어디에서? In the Gulf of Mexico에서. 뭐얘 대신 쓸수 있는 거 H로 시작하는 그 단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뭐랑 비교할 거냐면 얘랑 저 C로 시작하는 그 녀석이랑 비교할 거예요. 코즈죠, 코즈. 코즈하고 occur하고 뭐 비슷한 거 같은데 뭔가 좀 달라요. 오케이. 얘 뒤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내용상 못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동사죠, 얘는. 하지만 cause는 그런 뜻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 뒤에 올수 있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올수 있고 그래서 무슨 동사죠, 얘는. 오케이. 그래서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완전하게 덮였다. 뭐 completely에 대해 왜 입고 다니냐? be covered with 알아둬야 된다. and day가 뭐 대신 왔냐? 그다음에 얘는 왜 입고 다니냐? 오케이. now we had to do 해야만 했었다, something.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하기 위한 something이에요? 뭐 하기 위한 something. 오케이. 얘들이 뭐 하고 있어? 추구하고 있잖아. 그쵸? 추구하고 있으니까, 뭐 하기 위한 something, 그들을 뭐 하기 위한 something, 동물들을 뭐 하기 위한 something, 구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다 뒤에다 뭘 붙일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started collecting. 우리가 저 뭐에 대한 얘기, 얘에 대한 얘기였죠. Animal rescue supplies, 보급품이란 얘기예요. Such as pet caring cages and rubber gloves를 모았는데 누구한테 모았는다 합니다. Supplies가 나온 출처, 물품들이 나온 출처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누구라도 너도 나도 없이 서로서로 동물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일부러 그냥 from our neighborhood만 해도 되는데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에서 이렇게 달렸고요. 그다음에 4 months later, 그러니까 뭐 얼마나 걸렸는지 나옵니다 여기에. How long did it take to collect 뭐 animal rescue supplies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죠.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걸렸니? 됐습니까? 뭐 하는 것은 to collect animal rescue suppli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long did it take to collect animal rescue supplies? 뭐 누가 쫓아와? 어? 이강아 누가 쫓아온 사람 있어? 누가 뭐돈 받으러 온대 너? 왜 이렇게 불안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드롭 했다 그리고 헬프 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병렬 구조라고 했어요. 엔드로 연결됐습니다. 차 타고 왔고 그리고 도와줬다기 때문에 얘들 이 동사 이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to deliver what we call 우리가 모았던 것을 얘를 뭐 뭐로 바꿔 쓸수 있겠냐라는 거라든지 이게 묻는 말이냐 묻는 말이 아니냐라는 거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얘들이 전달하러 갔는데 무엇을 모았는지 몰라요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니까 그걸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And they helped to save the animals. While. While이니까 얘는 이런 느낌, 얘는 이런 느낌. 우리가 거기에서 뭐 태영아 뭐 대신 왔냐 그런 얘기 하겠죠. While we were working there, we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매우 유용한 뭔가를 배웠다. Okay, 그래서 when we put mayonnaise into the toddler throw oil up. Throw up oil. 이거 동사. That way가 가리키는 게 뭐냐? That way가 가리키는 게 영어로 한 뭐였어요? 그런 식으로 뭐 함으로써 마요네즈를 거북이의 목구멍에 집어 넣음으로써 뭐뭐 함으로써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By doing으로 한다고 했죠. By putting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그다음에 could가 아니고 이걸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뉘앙스의 차이라 했습니다. 할수 있었으면 실제로도 했다라는 느낌을 하려면 be able to의 과거형을 쓰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get A out of B. 터틀을 오일 밖으로 꺼내는 겁니까? 오일을 터틀 밖으로 꺼내는 겁니까? 뭐 이건 순서 바뀌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I never knew. 절대 몰랐다. 여기 뭐가 생겼겠죠? Mayonnaise could be used. 사용될 수도 있다. 뭐 하기 위하여 to save animals 구하기 위하여 뭐뭐 하는데 라고 했는데 뭐 제가 설명하는 버전으로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사용되다라는 표현이죠. be used to do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 to do의 행동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작용법이고 여기 뭘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on our last day we met a marine life. 라이프의 다양한 의미 스페셜리스트 만났는데 뭐이 전문가가 여자죠. She told us that 뭐한 대신이 was 되냐 안 되냐 이거 is 자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합니다. fact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을 말한다 이 말이죠.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more dangerous 하다라는 거 이게 fact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시제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이두 녀석의 형태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spills라고 복수형 썼으니까 알았었죠. A lot of animals and seabirds die from eating 형태, plastic waste. 여기까지 뭐, 다, 뭐, 아까 하면서 다 했어요, 뭐, 그만한 거. 그쵸? 오케이, 그래서 then은 뭐로 바꿔 쓸수 있고, after that이었죠. 그런 다음, after that. 그러니까 that은 앞문장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앞에 내용 전체도 이렇게 뭐 평화롭게 뭐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오거나이제이션에서 non-profit 오거나이제이션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던 어느 날 okay, a terrible oil spill happened 했다 이 말이죠. occurred 했다 okay, 어디에서 in the Gulf of Mexico. 오케이 okay, 그래서 happen 뒤에는 happen이나 occur는 뭐 하다니까 발생하다란 뜻이니까 무엇 무엇을 이란 말 무엇 무엇을 발생하다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이걸 문법 버전으로 설명하면 happen이나 occur는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하지만 cause의 뜻은 뭐다 발생시키다라는 뜻인 거죠. 발생시키다. 그러면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라는 말이 어울리죠. 그 말은 cause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예, 이 부분을 cause를 써서 표현하고 싶어. 굳이 cause를 써서 하고 싶으면 뭐 만들면 돼? 수동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a terrible oil spill was caused 해도 같은 의미는 될 수는 있는데 좀 어색합니다. 이걸 넣고 싶으면 행위자를 넣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발생되는지 하고 싶으면 이걸 넣고요. 누구에 의해서 발생되는지를 굳이 뭐 모르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뭐 이렇게 뭐 was caused 하고 생략하거나 또는 이렇게 자동사를 쓰는 게 되겠죠.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a lot of sea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뭐 be covered with 아시죠? 뭐뭐로 덮여 있었다. 수거. 뭐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냐?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썼습니다. 그다음에 completely가 꾸며주는 일이
완전히 어떤, 완전히 덮인이죠. 그쵸? 얘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죠? 그럼 형용사 꾸며주고 싶으면 얘는 당연히 뭐라 해야 돼? 부사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complete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complete란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complete는 사실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동사로서 뭐 하다, 완성하다, 완성시키다. 형용사로서는 어떤, 완벽한, 이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 뜻일 때 ly 붙였으니까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 시된 경우죠. 완전히 덮여 있었다. 뭐그 다음에 데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동물들은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이 주거하고 있었어? 동물들은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이 주거하고 있었어요? 기름에 완전히 덮여 있는 동물들이 주거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데이는 뭐 대체 온 거야? 애니멀스죠. 애니멀스는 애니멀스인데 어떤 애니멀스? Which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대신 온 거죠. Animals which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were dying. They were dying. They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Animals, 그 다음에 which were는 생략할 수 있는 거 알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 Animals completely covered with oil were dying. 분사의 명사 수식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죠. Animals completely covered with oil were dying. They were dying.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die의 ing형인 건 여러분들 중1 아니니까 아시죠? i1로 끝나면 ying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die를 하는 거야? die를 당하는 거야? 그래도 die를 당하니까 dying이 안 되고 died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거죠. die를 하는 거죠. 뭔 die를 당합니까? 죽다를 어떻게 당하는데? 오케이. 여기에 뭐 당하는 표현하고 싶으면 얘 대신 쓸수 있는 건 뭐예요?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키를 응용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수동태로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 할수 있겠죠. They were killed by oil.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 They were killed by oil. They were dying. 자, 뭐뭐 때문에 죽다가 뭐였더라? 뭐뭐 때문에 죽다. Dying from oil spill 하면 되겠죠. The oil spill. Dying from the oil spill. 됐습니까? 석유 유출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 뭐 dying from the oil 해도 상관없겠고요. 기름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이런 거 붙였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had to do 얘기했죠. had to do. 과거에 할수 있었으며 실제로 했었다 할 때는 had to고요. 과거에 할수 있었지만 안 했다라는 뜻일 때는 뭐좀 나중에 좀 이따 배울 거 쓰고요. could를 쓰면 할 수도 있었고 안할 수도 있었는데 증거는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케이. 뭔가를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뭔가는 뭔가인데 뭐 하기 위한 뭔가예요. 그 동물들을 뭐 하기 위한 어떤 것? 그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만 했었죠? We had to something to save them 하면 되겠죠. to 부정사의 형용사형 붙이실 수 있죠. 됐습니까? We had to do something to save the animals which were covered with oil. 됐습니까? 뭐 이거 계속해서 animals which were covered with oil 되지 맞죠? 기름에 덮여 있는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만 했었다. We had to do something to save them. 오케이.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began도 가능하죠. 오케이. 뭐이그 얘기 하겠죠. collecting 대신에 가능한 거 collect 됩니까? 안 되죠. 대신 뭔 된다. to collect 되죠. 얘 누구처럼 like처럼이니까. We started to collect. Animal rescue, supplies, such as carrying cages and rubber gloves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자, supply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라고? 보급하다, 공급하다인데 보급품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됐습니까? Okay, animal rescue, 뭐 rescue 의미는 save랑 비슷하죠. 이게 동사로도 쓰입니다. rescue가 구하다도 되고 구조라는 명사도 되죠. 여기다 save를 넣고 싶으면 saving이 돼야 되죠. animal saving supplies, animal rescue supplies. 그다음 요런 거 such as 예를 들때 쓰는 거죠. such as pet carrying cages and rubber gloves. 자, 둘중 뭡니까?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러닝 머신 같은 러닝이야? 러닝맨 같은 러닝이야? 오케이, 러닝 머신 같은 녀석이니까 얘는 뭐다? 동 명사죠. 옮기고 있는 우리입니까? 옮기는 것을 위한 케이지입니까? 옮기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케이지죠. 머신 포 러닝이야? 러닝하고 있는 머신이야? 하고 똑같은 cages for caring이죠. 동명사죠. 현재 분사 아니고요. 다음에 뭐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그래서 우리가 모았던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니까 여기에다가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in order라든지 또는 so as를 쓸 수가 있고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겠죠. deliver라든지 delivering은 안될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at we collected의 뜻이 뭐고 우리가 무엇을 모았는지야. 우리가 모았던 것이야. 그래서 내용상 이거 단수인 것 같아, 복수인 것 같아. 그래서 얘는 그래서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어? The things that which로 바꿔 쓸수 있겠죠. The things that we collected. The things which we collected. 관계대명사 what이죠, 이거. 그러니까 that 들어가면 안 되고요. that이 안 되는 이유는 we collected the things. the things를 위한 자리가 collect의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이 아니라 the things를 위한 자리,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what we collected. that이 아니고 what이 와야 된다는 거. the things that으로 the things which로 바꿀 수 있다는 거. to deliver the things. which we collected. 그리고 뭐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which나 that은 생략할 수 있겠죠. 목적격이니까. and 다음에 생략된 말 뭐기 때문에 we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똑같이 we drove, we helped.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에요? 우리가 도와줬다. 뭐 하기 위하여 동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줬죠. 아니 참 구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적용법이니까 여기다가 in order to, so as to 쓰면 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해석은 우리가 도와줬습니다. 그 동물들을 구하기 위하여 도와줬습니다. 해도 틀린 전달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얘는 부사적용법이 아니라 말 문법적으로 따지면 help의 무슨어야? 목적어죠. 그러니까 여기다 in order to 여기는 in order to 이거 이것도 문제로 낼수 있어. 여기에는 in order to so as to 넣을 수 있어. 차타오 간 의도죠. 그렇죠? 우리가 모았던 걸 전달하기 위해서 갔어. 근데 여기는 in order to 못 써. 왜? help의 목적어니까 이거 안 만기로 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야 되고 is로 바꿔 쓸수 있어야 되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는 부사적용법이 아니에요. 도와줬다, 무엇을 도와줬다, 동물들 구하는 것이라고. 이거 해석 쓰기 할때 뭐, 도와주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 동물들 구하기 위해서 도와줬다. 이렇게 쓰면 내가 일부러 틀렸다고 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거기에 이어서 무슨 얘기 할 거냐? 지금 헬프의 목적어가 얘가 무슨 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to save 해도 되고, 뭐도 된다? 세이브도 가능하겠죠. 세이빙은 안 되지만 준사역 동사의 목적어 헬프 준사역 동사 헬프의 목적어 투두 투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도 되고 원형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 모두 가능하다. 여기엔 in order to 쓸수 있고 여기는 못써 얘는 부사적이야 하지만 얘는 명사적이야 도와줬다 동물들 구하는 것을 도와줬다 그리고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세이브는 또 다른 형태가 가능하다. 잘 듣고 있죠? 그래서 좀 이따가 시켜볼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느낌 얘기했습니다. 도와주는 동안 배웠다는 쿠.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 뭐가 돼야 되는가? 왜 있구나? 왜 과거 진행형이고 왜 단순 과거냐?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얘 while 대신 쓸수 있는 거 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요. 뭐가 가능했었습니까? 시간에 as도 가능하죠. As we were walking there. 이거 대신에 as도 됩니다. 있습니까? as도, as는 뭐가 될 때도 있고, when이 될 때도 있고, why이 될 때도 있고, 합쳐서 시간에 as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because가 대신 쓰일 수도 있고, 이유에 as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의 방법의 as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as, when이나 while로 바꿀 수 있는 as, 그 다음에 이유의 as, because나 since가 되는 as,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뭐뭐한 것처럼이란 뜻의 방법의 as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이유, 방법. 뭐 as가 방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do it, As I said, 이런 경우에 방법의 as죠. 그걸 하라 그래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하라 그랬어? 내가 말했던 대로 해라. 이런 걸, 이런 as를 보고 방법의 as라고 합니다. 누가 뭐뭐 했던 것처럼. 이게 방법의 as고요. 여기는 시간의 as입니다. As we were walking there. 그 다음에 대여는 뭐 대신 왔어요? In the Gulf of Mexico 대신 맞죠? While we were walking in the Gulf of Mexico, 멕시코 말에서 일하고 있었던 동안 we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뭐이 구조는 많이 얘기했죠. 여기 생략된 말은 뭐가 생략됐다? 얘가 이러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는 뭐 시제 일치시키면 이런 거 생각되겠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각되겠죠. Something이니까 that 대신에 which 쓰지 않는 게 원칙이죠. We learned something that is very useful. That was very 매우 유용한 뭔가를 배웠다. 유용한 뭔가를 배웠다 그랬으니까 실생활에 이런 일을 쓸 일이 있을래나? 하여튼 뭐 유용한 뭔가가 얘는 지금 뭐하는 데 관심 있으니까 동물 보호하는 데 관심 있으니까 얘한테는 something 이라 20번 문장 있죠. 20번 문장에 something very useful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거북이한테 마요네즈 먹였더니 뭐 기름을 토해 얘들아 이게 something very useful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얘 입장에선 something very useful 할 수도 있겠죠. 왜? He is interested in saving endangered animals이니까. 됐습니까? Endangered animals saving 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얘한테는 이런 게 20번 문장이 something very useful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Okay, I put mayonnaise into a ton. Threw up. 이어 동사 얘기했습니다. Threw oil up. Threw up oil. That way. That way가 그런 식으로인데 뭐 함으로써 by putting mayonnaise into a ton through throat, we were able to get oil out of the turtles. 됐습니까? 얘가 뭘 가리키는지 알아두시고요. 이거 얘기했고요. Get A out of B. I never knew that mayonnaise could be used. 여기 in order to 쓸수 있어 없어? 오케이. 그래서 마요네즈가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걸 몰랐어. 뭐 하기 위하여? 동물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 in order 쓸 수가 있죠. So as도 쓸수 있고요. So as to save animals, 동물들을 구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used to에 대한 얘기. 문장 세개 얘기하면 되겠죠. 이번 문장, 아이고, 이번 문장, 이번 문장, 아니, 버릇이 안돼 있어. 문장은 뭐, 이거부터 할까? 여기 있는 거대로 하면 뭐 이렇게 할까? It can be used to boil water. It can be used to boil water. Heat가 뭔지는 알죠? 중3이니까. 됐습니까? 먹근 있게 하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이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거 할까? 야 동사 오늘 오는 거 같은 거 할까? 이거 하자. 네, but하고 무슨 시제 문장이냐면 but하고 무슨 시제 문장, 현재 시제 문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There is to be a pond in the mountain. 연못이죠, pond는.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He's used to working long hours. Okay, 이렇게 세 가지 비교했었습니다.
Heat can be used to boil water. 한뭔 뜻이야? 끊어 읽기 순서대로 해석하면 누가 뭐 한다? 열이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to boil water. 물을 끓이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 책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누가 뭐될수 있다? 마요네즈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그렇죠? 됐습니까? 아 맞나? 까먹었다. 바보가. 마요네즈가 그렇죠.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열이 사용될 수 있다. 물을 끓이기 위하여.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there used to be a pond in the mountain. 이건 뭔 뜻이야? 오케이 okay, 그럼 but 뒤에 현재 시제 문장 할까요? 오케이 okay, but 이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there used to be a pond in the mountain 뭔 소리야? 연못이 산에 언제 있었는데 언제 뭐 한다?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조동사 used to죠. 과거에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한다. But the pond is not there now. 무슨 시제 없다 그러고 있어? 이말할 필요 없죠. 이 속에 다 들어있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used to working long hours. 이건 뭔 뜻이야? 자, used가 형용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익숙해진 이란 뜻도 있다 했어. 그러니까 여기 비동사 있는 거죠. 그러면 he is used to 한뭔 뜻이야? 그는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에게 익숙해져 있대요. 오랜 시간 일하는데 익숙하단 말이죠. 그는 오랜 시간, 장시간 일하는데 익숙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to는 뭐기 때문에 조심해라.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 뒤에 동명사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used가 무슨 뜻도 있다고? 익숙한이라는 형용사니까 be used to doing 하면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안 나왔어. 근데 이게 나왔단 얘기는 이거랑 이게 곧 나올 예정이고. 알겠습니까? 잘 구분하시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동사의 형태는 이거고요. 여기에는 마요네즈가 사용될 수 있는데 무슨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 동물들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in order to, so as to 쓸수 있습니다. 다음 life. 여기서는 생명체란 뜻이죠. Marine life specialist. 생명체. 생물. 뭐 생물이라면 되겠네요. 생물. 해양 생물 전문가. 그러면 생물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고 my life 이런 뜻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live입니까 얘가? 대답한 건 좋은데요. 오케이 뭐 여기서 디테일하면 평생 일생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삶이란 뜻은 일단 아니라는 거. 삶이란 뜻도 있지만 생명체란 뜻으로 쓰였다. Living thing 에서 뜻으로 쓰여서 living thing, marine living thing specialist. 그다음에 이거 시제일체 안 이루어지는 이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와 너무 안 돼요. 독립만세를 더 띵을 집어넣을 자리가 없어. 더띵 집어넣을 자리에 뭐가 있고, 더띵 집어넣을 자리에 또 뭐가 있고, 더띵 집어넣을 자리에 또 뭐가 있어. 됐습니까? 명사를 위한 자리가 없어. 그 말은 완전 그러니까. 더 띵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꽉꽉 차 있단 말이야.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동사 이네 개를 보고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주목보가 다 있는 거야, 주목보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얘기도 그렇기 때문에 와시 모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모았는데 무엇을 모았냐면 이걸 모은 거잖아. 얘를 여기다 끌어다 쓸 수가 있죠. 더 띵을 we collected 뭐, the things 이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what이 오면 안 되고, 아, that이 오면 안 되고, what이 와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겉만 드는 데술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순어로 사용된 경우에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what은 생략할 수가 없죠. what은 지금 선생님 이거 목적격인데 생략 안 됩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략 안 되냐? 명사가 들어있고 명사가 사라지면 문장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가 사라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 때문에 얘는 목적격이라도 생략이 안 돼. 하지만 그러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대시 그렇다면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과 겉만 드는 대시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두 가지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대는 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목적격인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겉만 드는 대신데 동사의 목적어, 내가 절대로 몰랐다. 그것을 자리에 완벽한 대시 있으면, 아, 이 대는 관로 칠수 있구나.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 생략할 수 있고 여기는 생략을 안한 거고 아, 여기는 생략을 한 거고 여기 생략 안 했는데 여기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allowable die from 나왔고요. 뭐 이거 먹는 것이죠, 먹는 것. 뭐얘 빼고 싶으면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allowable sea animals and sea birds die from plastic waste 해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얘를 생략해도 되는 이유는 얘도 명사니까. 동사를 놓고 싶으면 명사로 바꿔줘라. 오케이. 그 다음에 26번부터 또 살펴보겠죠. 무슨 내용이 나오냐. 우리가 집으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누가 우리가 무엇을 교육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교육하다가 뭐였어요? 교육하다. educate 명사형은 education 형용사형은 educational 해야 되겠죠. traditional 하고 tradition 하고 다르죠. traditional 형용사, tradition 명사. 을뭐 했다, 왜 만들었다 할때 made 하면 될걸또 created 굳이 씁니다. 그쵸. created.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 프로젝트를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의 순서는 우리가 만들었다, 무엇을 한 다음에 이 무엇을 뒤에 얘가 붙어 있겠죠. 교육적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무엇에 대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자, 이거 보니까 줄이다가 뭐고 reduce고 그쵸? 어떻게 줄일까 하고 싶으면 의문사 플러스 to do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bout how to reduce 이렇게 되겠죠.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fter 시제가 과거니까 우리가 집에 온게 과거니까 after we 뭐 오다라는 표현 많은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오다 도착하다라는 표현으로는 got이 있죠. got came 뭐 after we came got home. After we came home, after we got home, 누가 뭐 했다? We가 created 했죠. 그렇죠. 무엇을 여기에 좀긴 걸로 봐서 educational 할때 E가 모음이니까 어가 아니고 an educational project 하면 되겠죠. We created an educational project. 뭐에 대한?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바꿔 써도 되는가라는 것은 이게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는 문법이 다른 문법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명사인데 명사의 덩어리죠. 어떻게 줄일까라는 것. 근데 얘를 어떻게 다르게 바꿔 쓸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분명히. 오케이. 뭐 전치사, 아니 전치사인데 접속사 이런 거 있고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an educational 형용사형 와야 된다는 거. 그 뭐에 대한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 쓸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 표현은 요 부분을 이제 뭐 통째로 비워놓고 이게 이 표현이 뭐 1, 2, 3, 4, 5 중에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한다. 그리고 여기에 this가 나올 건데요.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this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이런 내용도 파악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단체는 단체가 뭐였더라? O로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무엇을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뭐 한다? 계속합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어떤 프로젝트?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다양한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D로 시작하는 거 배웠죠? 뭐 다른이란 뜻도 있고 다양한이란 뜻도 있는 different죠. 근데 different 말고 이제 다른 단어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합니다.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체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계속한다. 이 시제가 단체에 대한 팩트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쭉 과거 시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현재 시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도해서가 뭐예요? 요까지 내가 터치하겠죠. In addition to this죠. In addition to this. 여기에 도해서 누가? Our organization이 뭐 한다? 뭐 계속하다 keep도 있고 she도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근데 our organization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동사를 그냥 뭐 중1도 안,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냥 쓰진 않겠죠. continues 한다. 무엇을 하는 것이란 말 넣어야 되겠네. To do various projects. 뭐 하기 위한? To save animals.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조직이 계속한다. 뭐 요거에 대한 얘기, 요 형태에 대한 얘기 하겠죠. 요 형태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예, 일단 in addition to thi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걸 통째로 빼놓고 어디다 넣어 들어가야 될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his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더한다는 얘기는 뭐에 더해서예요? this가 가리키는 건 뭐다? 그렇죠. 뭐 하는 것? 교육적 프로젝트.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 만드는 것에 더해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프로그램도 플라스틱 줄이,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 만드는 것에 더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this를 영어로 풀어서 집어넣으면 만드는 것에 더해서니까 in addition to creating an educational program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대신에 this가 뭐예요? in addition to creating an educational project 뭐 프로그램이었나? 프로젝트였나? how to reduce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대신에 this가 온 겁니다. this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여기에 this가 가리키는 게뭐그 뭐야 교육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더해서니까 그래서 in addition to가 들어갈 자리가 이 문장의 이 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연결해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we가 continue our organization continues to do various projects to save animals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continue니까 이게 뭐 like 종족이냐, want 종족이냐, 뭐 enjoy 종족이냐, 뭐 try 종족이냐 하면 얘 어느 쪽이야, 어느 부족이야? like 종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doing도 된다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이 다른 형태도 가능하죠, 얘는. 그다음에 얘는 뭐뭐 하기 위한이죠,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 이거를 이제 뭐뭐 하기 위한 형용사적으로 봐도 되고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세이브 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또 얘를 뭐로 봐도냐?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봐도 됩니다. 부사 그러니까 투부정사라는 게 칼로 두부 썰듯이 될 때도 있고 아 얘는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이야. 얘는 무조건 형용사용법이야. 될 때도 있고 이처럼 애매하게 중간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in order to know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계속 했다가 될 거고요. In order to 넣을 수 없다는 사람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건다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to 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동사를 막 동사 아니게 쓰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 뜻도 시키고 저 뜻에서 뭐 to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뭐 이거 보이죠? 그렇죠? 얘 빼면 여기다 번 넣는 거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모두 골라라 할수 있죠. 그렇죠? 얼도도 되고 도도 되고 이븐 도도 되고 이븐 이프는 좀안 되고 뭐될 때도 있고 내용상 안될 때도 있고 이븐 이프는 약간 좀 다르고 그런 얘기 했죠. 헤이. 근데 얘를 명사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작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Our small starting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Our small starting. 그러면 여기에는 얼도가 아니고 뭐예요? Despite our small starting. 알죠?
뭐하고 뭐가 다르다? 비코즈하고 비코즈 오브 쓸 때가 다르듯이 얼도하고 디스파이트는 쓸 때가 다르죠. 네, 우리가 비록 작게 온 무슨 시제에 시작했어? 과거 시제에 시작한 거죠. 과거에 시작했지만 우리는 큰 변화를 지금 이거 현재 진행형이죠. 그다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뭐 make a big difference 이거를 사용하겠죠. 진행형으로 바꿔 쓰겠죠. 그래서 뭐 although we 뭐했다, although we가 뭐했다, started. 그렇죠. 원래 어찌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시 쓸 수도 있습니다. smallly 이런 거 아니니까 although we started small, start small 이렇게 관용적으로 써요. 원래는 어찌시 써야 될 자리인데 관용적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틀렸는데 봐주는 용법이란 말이에요. although we start small, 우리가 만드는 중이다.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안 되겠죠. 우리가 커다란 변화. 여기에 위는 이 사람들 뭐 40대쯤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기에 얘들 대신에 뭘 써도 되는 거야. teenagers인 거죠. 얘들이 속한 나이가 됐습니까? 10대들이 큰 변화. 얘 말고 요새 뭐 툰베리라는 친구 있잖아요. 툰베리. 그 친구도 뭐 트럼프하고 같이 맞짱 뜨고 싸울 만큼 그래도 10대잖아요. 알죠? 툰베리가 뭐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 했고 뭐 때문에 유명한지.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1기에 다 나옵니다. 그니까 그 상식이 있어야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뭐 툰베리가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내가 툰베리에서 잘 알면 거기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추측이 가능하겠죠. 내가 툰베리가 뭔지 탱탕 몰라. 툰베리에 관한 글이 모의고사나 뭐 아니면 학교 시험 문제 뭐야 교과서나 교재 왜 출제되는데 거기에 나왔는데 내가 툰베리 뭔지 모르면 그건 단어 모르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요거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것이,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세상을 뭐할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렇죠. 이게 원인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한 일이 세상을 변할 수 있는 게 원인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 뭐 합시다라고 제안하고 있죠. 명령문으로 제안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오늘 했었다는, you, do죠. 그쵸? 근데 니 do의 목적으로 you do the thing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수로 시작한다, was로 시작한다? What you do today가 되는 거죠. What you do today.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뭘 했는지 알아, 몰라? 응? 여러분들이 오늘 뭐 했는지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이거 궁금한 거야, 안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물을 때 쓰는 여러분 첫 번째 배운 게 아니고 뭐로 바꿔 쓸수 있는 what이다.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이다?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여기는 조동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동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the things that 해도 되고, the thing that 해도 돼. can change the world 하면 되겠죠.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그러므로, so. so 빼고 싶으면 because 여기다 넣으면 되죠. because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하고 so 없애버리면 되죠. because 대신 뭘쓸수 있다고? 짧은 거. as, since. 아까 얘기했죠? as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 take라는 동사 쓰죠. take the first step. 더 대신에 됐었네요. 뭐 하는 대신에요?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충분히 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발을 떼다 할때 이런 뭐 테이크 들어가는 거, 뭐 목욕하다 테이크 어 바스, 뭐 샤워하다 테이크 샤워, 산책하다 테이크 워크, 첫 발을 떼다 테이크 퍼스트 스텝, 됐습니까? 테이크 스텝, 됐습니까? 테이크 들어가는 수고도 많고요. 오케이, 뎃은 뭐 하는 대신에요? 일단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뒤에 이렇게 생겼는데 생략 되겠냐? 생략할 수 있으면 주어도 적어도 뒤에 뭐 주어 동사 비슷한 거라도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몰아서 뒤진 형용사니까 생략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첫 걸음을 테이크 해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거의 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교재에서 보면 after we came home. 자, 얘들이 집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organization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organization은 언제 만들었어요? 언제? 무슨 일을 계기로 만들었어요?
치타를 도네이트한 계기, 왜 도네이트했어요? 그렇죠. They wanted the next generation 뒤에 어떤 동사가 나오는데 걔 형태 중요하죠. 그렇죠. The next generation이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야. 볼수 있는 것을 원했어. 그래서 거기에서 They wanted the next generation 그럼 뭐였어? To be able to see 했었죠? 맞습니까? 그냥 to see 쓸 걸. To can see가 안 되니까 to be able to see. 그때 만든 거고요. 됐습니까? 예, 그 뭐, 그냥 애들이 알아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슬쩍 뭔 말을 했습니까? 뭔 말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못 볼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 기억납니까? 못 볼지도 모른다. 추측하고 능력을 막 섞었죠. 낯 집어넣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못 볼지도 모른다가 뭐였어요? We might not be able to see. 기억납니까? 됐습니까? We might not be able to see the animals, the endangered animals. 언제? 가까운 미래. In the near future. 할때 그때 무엇을 만들었어? 그냥 돈 버는 오퍼레이션 만든 거야? 돈안 버는 오퍼레이션 만든 거야? 돈을 벌지 않는, 돈이랑 관계없는 이 뭐였어, 영어로? Non-profit이죠. 영어로 non-profit organization 만든 거죠.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뭐 했더라? Studied 했고, educated 했죠. Studied what? Endangered animals를 studied 했고, educated what? Educated what보다는 educated whom이 낫겠네. Educated whom? Our friends였죠. Their friends. 친구들 가르쳤죠. 네? 아니, 내용 파가 내신데요? 됐습니까? 자선단체 한 단어로도 있죠. 자선단체. C로 시작하는? Charity. Charity에 뭘 갖다 주는 행동을 보면 뭐라 그래요? Donate. 그렇죠? Charity 같은 데서 돈안 받고 뭐 일을 하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Volunteer라 그러죠. 자원봉사. Volunteer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그 명사가 사람 명사까지 다 되죠.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하다. 됐습니까? 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요. 아,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죠. 뭐얘 형태 education 오면 안 된다 그랬어. 뭐 얘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about how to 아이씨 김 빠져. How to reduce plastic waste.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데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대? 이 문법 제목이 뭐야? How we should reduce 뭐였어 이거? 간접 의문문이죠.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간접 의문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둔 이유는 무슨 투두가 없기 때문이야. 맨날 할 때마다 새롭죠? Why 투두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겁니다. Okay, about how we should reduce plastic waste. 그러니까 이거 많이 출제돼요. 알아주세요. 왜냐하면 1학기 때 간접 의문문도 마스터 해야 되거든. 이제. 그러니까 떡밥이죠, 이거 떡밥.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건 이제 3사과에 나올 건데 3사과에 공격적으로 할걸 미리 떡밥 던져 놓은 겁니다. How should we reduce? 하면 절대로 안 되죠. We created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오케이. 그래서 in addition to this, 얘가 통째로 어디 들어가느냐와 this에 대한 얘기. 여기에 더해서 뭐 하는 것에 더해서 뭐 하는 것에 더해서 얘를 조물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물딱거려서 여기 집어넣으면 된다 했죠. In addition to creating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대신에 this가 왔다 그랬어요. 이 to가 그러니까 뭐의 to야? to 부정사의 to야? 전치사의 to야? 전치사의 to죠. 아까 전에 비슷한 to 봤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나는 뭐한 은것에 익숙해진다 할 때, I am used to 뭐였어 아까? 나와라. 워킹이었네. 일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할 때, 전치사의 to라는 거. In addition to,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in addition to create an educational project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In addition to creating 블라블라야. 만드는 것에 더해서. Rating, our organization continues. 둘다 된다 했습니다. Doing various 대신 쓸수 있는 거. 지금까지는 different인데, different는 약간 느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한 뜻으로 various고요. 오케이. 얘 명사형은, for, variety죠. Variety show.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무슨 뜻이겠어, 그러면? 다양성이란 뜻이겠죠. 그쵸? 다양한 거. Variety, various. 뭐, 이과에 뭐, 명사형, 형용사형, 뭐, 이런 거, 뭐 중요하다며. 그쵸? 배달하다가 뭐였더라? D로 시작하는? Deliver. 명사형은? Delivery였죠. 거기다 뭐, Deliberation,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붙이지 마시고요. 나머지 애들은, 션 붙는 애들 많았죠. 뭐, Create, Creation. 그니까 그다음에 여기 2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형용사적으로 뽑으러 갑니다. 여기도 돼 있네요. 그렇죠.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으로 돼 있네요. 형용사적으로 뽑으러 갔네요. 뭐 이거는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걸 부사적으로 봐도 되고 형용사적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했다 할 수도 있고요. 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했다 할 수도 있고요. Although we started small, 뭘도 빼고. 뭐 여기 번호일 수도 있다는 거 말하고 딸겠죠.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시제. 그 다음에 make a difference에서 big을 넣어서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시제주의하라 했습니다. 시작했던 건 과거인데 좀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what we do today can change. It can change. 주어 역할한다는 이런 얘기가 안만 길어봤자 이거 it인데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 여기 있으니까 that은 안 되고 what이다. So take that first. 뭐 지시 형용사 생략할 수 없다. 뭐저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걸음을 떼라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오케이. 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이제 통째로 좀 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어렵다 이런 것들. 선생님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다 외우던데? 뭐 서울이나 대구에 있는 친구들은 다 외우는데 여러분들은 안 외울 건가요? 오케이. 준비됐죠? 자, 이런 유형은 무슨 모드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은 수정 모드니까 이거 바꿔서 여러분들 하라 그랬죠. 제한 모드 들어가서. 이거 좀더 확대 안 되나? 잘 보이죠, 글자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리는 건 지우란 얘기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여러 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빈칸 채우기인데요. 근데 이 빈칸 채울 때 얘는 남겨 놓으세요. 여러분들 다 지워버리면 내가 뭘 빈칸으로 했는지 채점할 때 시간 걸리니까. 얘는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제한 모드로 타이핑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은 뭐 하기에 어떤이었죠? 세상을 바꿀 만큼 충분히 어린이였으니까 뭐였어요?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다른 형태들은 다안 되죠. 이거는 왜 했느냐? enough가 어찌시일 땐 뒤로 간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to 부정사의 부사제공법이라고. 얘가 지금 0이라는 녀석을 꾸며줘야 되죠. 그쵸? 어린 이게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동사가 꾸며주고 싶으면 부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제공법. 그래서 어찌 어떤 세상을 바꿀 만큼 충분히 어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뭐 행동하는 10대들이었죠. 그쵸? 그래서 행동하는 10대들이 뭐였더라? Teens in action이었죠. Teens in action. 뭐, active teens. 뭐, 이런 의미인데. 뭐, teens in action이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준비됐죠? 가볼까요?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3개 조목. 됐습니까? 자, so를 했는 이유가 이 문장이 뭐기 때문인 거죠. So, the 목적어가 주어처럼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비동사 뒤로 가죠. 그래서,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많은 젊은이들 덕분에 하면 되겠네요. 많은 젊은이들 덕분에.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thanks to many young people.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오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는 얘기. 첫 문장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하필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잘 어울리죠, 지금. teen이란 말과 young people이 잘 어울리는 거죠. young people, teen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였더라? 무슨 뜻이었어요, 우리말로? 예를 들어였죠? For example이죠.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뭐가 되어 왔어요? 뭐가 되어 왔어? 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되어 왔다 그랬는데, 뭐가 되어 왔대요? 그렇죠. 리더가 되어 왔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Carter and Olivia Rice have become leaders. 뭐 하는 데 있어서? In saving animals.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리더가 되어왔단 말이죠. 얘들이 뭘 했는지 나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접속 부사. 이런 걸 보고, for example, however. 이런 걸 보고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자리에 얘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거 알아야 되겠고, 시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가 뭐라고? In saving animals.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네, 그 다음에 그들이 꼴랑 10대인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면 이게 뭐의 부사들이 되는가? 양구의 부사들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 되게 많죠. although, even if 그런 이상하고 though 이런 것들 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they have actually 여기 have 있어요, 그쵸? they have actually 메이드 어 당연히 명사 와야죠. 이런 형용사 말고 이상한 단어 말고요. 메이드 어 디퍼런스 인더 월드고요. 한 번씩 하자. 자, 이 강의 가보자.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이 걔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었는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내용 파악 다 되어 있어야죠, 이제. 그래서 뭐? 노래 부르면 답이 나옵니까? 되게 세게 노래 부르네.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였죠.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었니? 그 다음에, 자, 이런 질문은 여기 서술형이죠. do that에 대해서 설명해 달란 말이죠. do that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How were they able to?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죠? 어떻게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동사라 했죠. Do that, do 대동사. 오케이, 제안하는 표현이죠. Let's hear from Carter고요. 뭐 why don't we? 이거 말고도 가능한 거 why don't we? How about 쓰면 hearing 뭐 이런 것들. 가능하죠. How about hearing from Carter? 그때는 물음표라는 거, 뭐 이런 거 알죠? 뭐, shall we? 되죠. Shall we hear from Carter? 물음표,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뭐, 할수 있는데, 한 개나 두 개나 뭐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을 여기 써달라는 얘기고요. 제안한 표현. 그 다음에, 뭐, 나는 5살이었다. 앞에 접속사 적당한 거 넣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My little sister and Olivia가 각각 치타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우리말. 입양했다죠, 입양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는, 비록 내가 5살이었지만, 입양했다예요?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When I was five, my little sister Olivia and I Itchy가 뭐 했다? adapted야, adopted야. 오 들어간 거 해야 돼. a 들어가면 안 돼. adapt는 적응하다라 했어. 적응하다. adopted 과거 시제 써야 되겠고. adapted a teacher. 자, 근데 여기 when이 되면 당연히
as도 되겠죠. 시간에 as가 있다. as I was five 된다 했고요. 얘는 얘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how many cheaters did they adopt? 그랬더니 they가 뭐 했다? they가 adopted. they adopted 이제 how many and then enough to cheaters 하면 되겠죠. cheater 두 마리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에 부사절을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얘랑 얘가 시간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집에서 치타를 길렀냐고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였어요? 무슨 시제 했냐고요? 이거 과거 시제 우리가 길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만한 당연히 뭐였어요? Did we? 그 다음 뭐? Did we raise cheetahs at home? 얘가 기르다고 얘는 올라가다라 했죠. 얘는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고,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치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타동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그것들을 뭐 했답니까? 위가 뭐 했다? 줘버렸잖아. 위가 뭐 했다? 위가 도네이티드 했죠. 누구를? 댐을 본문에는 댐이 없는데 댐 넣었어요. Donate them 누구한테? To a charity죠. charity는 charity인데 뭐 해주는 charity야?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를 뭐 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래서 여기에 charity가 얘는 뭔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와야 되는데 얘도 안 되겠죠. 얘랑 얘는 날라가야죠. 얘 아니다 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또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란 얘기죠. 생략이 안 되는 얘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올 건데 동사의 형태는 여기서는 뭐가 딱 적당하다? 셋 중에 뭐예요? 프로텍츠였죠. 팩트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프로텍츠 와일드 cheetahs in South Africa. 됐습니까? 그래서 댐은 뭐 대신 왔다? 더 cheetahs 대신 왔죠. We donated the cheetahs to a charity which that protects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도네이트 했던 이유가 엄마 아빠가 은근슬쩍 사줘놓고 기부하라고 하고 이 엄마 아빠 이상한 사람이죠. 사줘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our parents가 우리한테 얘기했죠. 그렇죠? 들어갈 말은 뭐예요? Our parents told us that. 그쵸? 대시 되는데 생략도 되겠죠. 관계사 아니니까 이딴 건안될 거고요. 그렇습니까? that 또는 생략. If we did not 만약 우리가 그들을 뭐 해주지 않는다면 protect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못볼 가능성이 있다.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죠. 그쵸? 뭐라고요? We might not be able to see. 됐습니까? 이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우리가 곧 다른 위험에 처한 동물들, 위기에 처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뭐하는 것에 돕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쵸? 그래서 we soon became 뭐이 뒤에 이거랑 합치면 당연히 그거겠죠.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뭐예요? Okay, other animals, other endangered animals. 다른 위험에 처한 동물들.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여 뒤에는 단수 명사 와야 되니까 안 되죠. 이거 on하고 other가 합친 거잖아요. 다른 거한 개를 얘기할 때는 거죠, 이건.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on이랑 같이 놀겠니? The other는 왜안 되느냐? The other는 어떨 때 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빨간 공도 주고 뭐 노란 공도 주고 노란 공잘안 보이지만 뭐 파란 공도 주고 뭐뭐 까만 공도 주고 뭐 이렇게 했어 뭐뭐뭐뭐뭐 100개씩 했어 골라봐 했는데 뭐 어떤 애들은 빨간 공 고르고 뭐 어떤 애들은 빨간 공 고르고 어떤 애들은 파란 공 고르고 뭐 이렇게 했어 뭐 어떤 애들은 또 까만 공 고르고 이렇게 했어 색깔을 안 넣으니까 이상한가? 색깔 그냥 있다고 상상해 뭐 이렇게 이런 거 골랐는 애들도 있고
이런 거 골라놓은 애들도 있고, 얘기 안한 것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사람들은 노란 공 골랐고요. some. 다른 사람들은 파란 공 골랐어요. 할때 더를 쓴다 했어? 안 쓴다 그랬어? 안 쓴다 그랬죠. 그쵸? 이럴 때는 여기다 절대로 더를 쓰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내가 요거 두 개만 주고, 그쵸? 색깔이 이상한데? 두 개만 주고 골라라 했을 때는 일단 이거 고르는 거 아니면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간 공 골랐고요. 나머지는 다 노란 공 골랐어요 할 때, 그때는 여기다 더를 써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면 여기는 그냥 예입니다. Other endangered, 또 다른 위험에 처한 동물들의 관심을 돕는 것에 관심 가져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몇년 뒤에죠. 몇년 뒤에 몇년 뒤에 부모님으로부터의 도움으로 라는 부분이죠. 그쵸? 우리가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요? 비영리 오가니제이션 만들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오가니제이션은 오가니제이션인데 뭐 하기 위한 오가니제이션이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이니까 뭐다 결정됐죠. 그래서 몇년 뒤에 A few years later. A few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와야죠. 그쵸? A few years later.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With help from our parents. 도구의 전치사 with이죠. 뭐뭐를 사용할 도움을 받아서. We created a non-profit organization to protect them. 그래서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여기서 치타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hem은 그렇죠. Other endangered animals 대신 맞죠. 다른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기 위한 오가니제이션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가 보는 투부정사, 저는 이제 형용사적 원고를 보는데, 이건 뭐 교재에는 부사적 원고로 나왔고, 이건 뭐 누구한테 달려있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애매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학교생한테. 수민이 안 물어볼 거지? 조용히 앉아있을 거지. 짱 박혀서. 저 선생님 눈에 안 띄게 물어봐. 성빈이 절대 물어볼 리가 없고, 저 인간 저게 액티브한 스터디를 하지 않는 놈이죠. 이강에 물어볼 거지. 이강에 선생님한테 이게 선생님 형용사적입니까? 투뭐 부사적입니까? 이거 물어볼 거지, 그치? 그래서 수량 형용사, a few 뒤에 a few books야, book이야, money야 뭐 이런 거그 얘기 했던 거고요. A few years 해야 되겠고요. 뭐 도구의 전치사 위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휘로서는 뭐 non-profit organization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 동물들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을 원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조직을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한 세대 더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So because 오면 안 되겠죠. because 오고 싶으면 because 여기 위 앞에 써야 되고요. So we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이었죠. These animals는 뭐든지 봤다? Endangered animals죠. 그 다음에 so. 자, so를 하는 이유는 여기 어딘가 오형식 문장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오형식이죠. So our organization is One more generation. Name A, B 하면 5형식에서 첫 번째 유형이었죠. 오케이, 뭐 이것도 쭉 들어있고요. 이제 뭐 여기 수업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문서를 작성해 보시면서, 아, 우리가 뭘 배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될건 아니니까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릴 텐데, 뭐 이거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일과에 대화와 본문을 잘 학습할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